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지지난주에 보였던 글로벌 증시의 하락,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단순히 과열 구간에 대한 가격 되돌림이었을까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보여줬던 상승 랠리, 이번 주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미국 증시는 펼쳐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발표됐던 지표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우려감이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러한 부분까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7월 경기 선행 지수가 전월 대비 0.6% 하락하는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7월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경기 선행 지수가 전월 대비 0.6% 하락하면서 100.4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6월에도 전월 대비 0.2% 하락을 했었고 지난 5월에도 0.5% 내리는 등 하락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경기 선행 지수는 2.1% 하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선 6개월간의 하락세 3.1%보다는 약간 개선됐긴 했지만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컨퍼런스 보드 측은 경기 선행 지수는 월간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6개월간의 연간 상승률은 더 이상 경기 침체를 시사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경제 활동에는 하방 압력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풀이도 있지만 지난주부터 확인했던 지표들을 통해서 일단 경기 침체와 관련된 탈피 시그널들이 계속 시장에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월가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간밤 골드만삭스가 내놓았던 의견을 통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 대한 경기 침체 가능성 이달 초에 25%까지 상향 조정을 했다가 이번에는 다시 20%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먼저 확인을 했었던 7월의 고용 지표 발표 이후에 월가에서도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로 인해서 골드만삭스도 앞으로 미국 경제가 12개월 안으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기존 15%에서 25%까지 크게 올린 바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고용 수치가 발표되자 일단 침체 신호가 없다면서 뒤늦게 침체 가능성을 다시 20%로 하향 조정한 건데요. 또 앞으로의 지표들에 따라서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입장까지 동시에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달 6일에 발표될 미국 8월의 비농업 고용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면서 이에 따라 경기 침체 확률을 8월 2일 전까지 거의 1년 동안 유지해왔던 15%로 다시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월 정책회의에서 금리를 25BP 인하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 고용이 예상을 크게 둔화할 경우에는 B컷, 즉 50BP의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나왔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소매 판매 모두 긍정적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풀이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일축되어 가는 것일지 일단 이번 주에 이어지는 주요 이벤트들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 반도체 쪽에서 가장 강한 상승을 보였던 AMD의 소식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ZT 시스템즈 6.6조 원에 인수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간밤 4%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AI에 대한 컴퓨팅 수요가 증가되면서 방대한 수의 칩을 연결하는 전체 서버 시스템의 구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AMD는 서버 제조업체인 ZT 시스템즈를 6.5조 원에 인수한다라는 발표를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AMD의 최고 경영자인 리사스는 AI 시스템은 AMD가 가지고 있는 최우선의 전략 순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ZT 시스템즈 엔지니어가 추가되면 AMD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과 같은 규모로 최신 AI GPU를 보다 신속하게 테스트하고 출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회사는 거래가 마무리되면 일반 서버 제조 사업은 중단하고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아직 상장하지 않은 ZT 시스템즈는 약 100억 달러의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2,500명의 직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직원 가운데 1,000명
3성 정도가 AMD로 흡수가 될 예정인데 이 ZT 시스템즈는 지난 6월에 엔비디아의 블랙웰 프로세서가 탑재된 서버 설계를 공개하기도 한 만큼 이번 인수를 통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상당한 경쟁력을 얻어갈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밤에 함께 상승 흐름에 몸을 담았던 테슬라의 이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에서 전해져온 소식 덕분에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커라는 배터리 제조사가 LFP의 고속 충전 기술을 다시 한번 공개를 했습니다. 기존보다도 더 업그레이드된 기술의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중국의 글리 오토 산하에 있는 전기차 기업인 지커가 개량된 LFP 배터리 기술을 공개했는데 이 배터리 충전량을 10%부터 80%까지 충전하는데 11분 미만이 소요되는 고속 충전 기술을 본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배터리 용량이나 충전 속도 이런 문제들은 항상 전기차와 관련된 꼬리표로 자리매김했었죠. 전기차 도입을 지연시키는 가장 큰 문제로 작용이 됐었는데 이 테슬라 또한 해당 문제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았었습니다. 전기차는 늘 가솔린 차량보다 충전하는데 느리다는 단점이 해소되지 못했던 상황인데 이러한 고속 충전 기술의 도입은 전반적인 전기차 도입을 확대하고 또 테슬라 차량의 수요까지도 함께 증가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테슬라 주가 10% 정도 주가 상승을 보였는데 전기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화제에 덜 취약한 LFP 또 여기에 고속 충전 기술까지 더해진 이 새로운 개발 소식이 전기차 시장 안에서 새로운 긍정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시장 상황도 계속 체크를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정부에서 내놓은 소식이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앞으로 전통 금융 자산과 같이 동일한 규제 방안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규제 가이드라인이 미흡했던 가운데 이 기존 금융권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가게 됐을 때 암호화폐 시장의 성숙도가 기대된다라는 입장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을 지속적인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동안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한 보유자의 수가 6%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체 암호화폐 보유자 수는 5억 8천만 명에서 현재는 6억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긍정적인 수치에도 불구하고 일단 간밤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5만 9천 달러 선 아래에서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긍정적인 새로운 시그널이 또 암호화폐 시장에 나와줄 수 있을지 시장 상황 계속 챙겨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